제주를 대표하는 귀족 생선 옥돔,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 여진승람의 등장, 난류 해역인 청정 제주 근해에서 어획하여 조선시대 수라상 진상품에서 볼 수 있었던 귀하디 귀했던 제주 옥돔. 34여 년간 이어온 대한민국 수산 전통 식품명인 2호 이영자. 전통 염장법을 자신만의 노하우로 승화. 명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제주 옥돔의 참맛. 장인의 고집으로 탄생된 귀한 옥돔. 이영자 명인 옥돔. 제주도 하면 옥돔이거든요. 다른 고기들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고등어, 갈치 뭐 그렇게 이름이 있는데 제주도 옥돔은 귀하기 때문에 생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주도 분들은 생선이라고 해야 합니다. 옥돔은. 비법은 제 손으로 바르기 때문에, 예, 옥돔을 큰 거 보이면 옥돔 소금이 자동적으로 손에 많이 가고, 작은 거 보이면 자동적으로 소금이 적게 가고, 숙성을 12시간 시킵니다. 12시간 시켜서 깨끗하게 씻혀서 말리면 이 머리 부분도 씹으면 굉장히 고소한 맛이 있어요. 옛날에는 임금님 상에 올랐었고 또 수라상에 올랐었고, 이거는 가장 요리하기가 편안합니다. 굵은 거는 그릴에 구우면은 정말 맛있어요. 옥돔은 제주도에 정말 귀한 고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평생을 같이 한 것 같아요. 귀한 생선 옥돔, 명인의 손에서 다시 탄생하다. 이영자 옥돔. 청정 제주 해역에서 잡아올린 제주 옥돔 중에서도 머리가 작고 살이 통통한 옥돔만을 골라 명인이 직접 손으로 일일이 생선살에 비비는 전통 염장법 사용, 국내산 참기름으로 자로 잰 듯 정확한 양을 고르게 12시간 숙성 건조시키면서 간이 배고 생선 자체의 기름이 스며나와 윤기나는 피막을 형성. 촉촉하고 쫀득쫀득한 식감, 비린 맛이 없고 담백한 맛. 전통의 염장법을 자신만의 노하우로 승화. 장인 정신이 깃든 이영자 명인의 혼이 담긴 명인 옥돔. 특별한 날에만 볼 수 있었던 귀한 옥돔을 명인 옥돔으로 만나보세요. 이영자 명인 옥돔.